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페이스북이랑 그리고 저번 영상에도 예고했듯이, 이렇게 지금 널려있는 딱이 재료들만 가지고 제가 크로스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저번 작이 이거였죠. 마크 1입니다. 원래 이쪽 위에 뭐 있었는데 이건 잠깐 딴것 때문에 제거한 상태고요. 일단은 앞서 말한 듯이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님들 만들기 편할 것 같죠? 자, 일단 도면 파일은 제가 말씀드린 티스토리 그거 제 사이트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거기서 님들이 예쁘게 다운받으셔가지고, 네, 배포는 자료지만 제 지질 로고를 빼면 확 죽여버릴 겁니다. 깔깔깔깔. 출력하셔도 되고요. 프린트가 없으시면은 그냥 화면에 확대를 잘 하셔가지고 실제 사이즈랑 똑같게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굳이 출력을 안 하셔도 이쪽 화면에다 대놓고 할수 있어요. 제가 실제 사이즈랑 똑같이 일부러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지금 이거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인데 131%로 확대를 시키니까, 네, 이렇게 딱 맞네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굳이 프린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과정입니다. 총 4개의 스틱을요, 4개입니다. 4개를 가지고, 짜자잔, 으차. 네, 다운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숫자가 1, 2, 2, 2, 3, 4,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 4개를 이쪽 화면에 대셔가지고, 여기 줄을 똑같이 그어주도록 합니다.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1cm라고는 하고 있는데, 굳이 자로 하실 필요 없고 화면에다 이렇게 댄 다음에 마킹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잘 맞추시고 해야지 좋겠죠? 집게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작업을 하니까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왔었거든. 네, 이렇게 첫 번째로 그어진 거 보이시죠? 첫 번째로 그어진 거를 가로로 이렇게 그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더 잡아주시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자를 대고, 아까의 첫 선과 끝선을 맞춰가지고, 줄이 아니라 칼집을 잘 내주세요. 한세번 정도? 네번 정도? 약간 힘을 줘가지고,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쪽에다가 칼집을 내주고, 아래쪽에 칼집을 미리 이렇게 내주시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양쪽에서 다 보여요. 이렇게. 자, 다 잘랐습니다. 이렇게 미리 선을 그어줘야지 이렇게 나무가 부러질 때 잔가시라든가 이런 게좀덜 나와요. 자, 보여드릴게요. 딱 잡고, 네, 이쪽을 먼저 딱 잡아주고 살 조금씩 위아래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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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딱까딱 해주세요. 짜잔, 어때요? 정말 깔끔하게 잘리지 않습니까? 허허. 이렇게 해서 4개. 둘. 뭐야 이거? 셋. 넷.
어때요? 정말 잘 잘렸죠? 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또새 거를 준비한 다음에 템플릿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2번 템플릿이죠. 숫자 2, 2, 2. 2cm, 2cm, 2cm. 이렇게 해서 잘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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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주고 해서 2cm짜리 각목을 3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 사이즈에 맞게도 여기까지도 줄을 한번 그어주세요. 미리 칼집을 이렇게 미리 내주고. 이거는 버리는 거 알죠? 필요 없고, 하나, 둘, 세 개랑 여기까지만 필요합니다. 짜잔! 얘는 필요 없어요. 삐꾸 같은 것들은 다 제거를 해줍니다. 약간은 사포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돼서 2cm짜리 조각 3개를 얻었습니다. 얘네들의 역할은 이 앞부분에 하나, 둘, 셋, 3개의 위치로 옮기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3번 조각 있거든요. 3번. 이 3번 조각을, 네, 이 3번이 4번인데요. 4번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잘라야 되고, 그리고 밑에 2mm 정도를 또 이렇게 또 잘라줘야 됩니다. 네, 이쪽이랑 마킹을 하고, 이쪽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짜잔. 그렇죠. 예, 나뭇결 방향이어가지고 잘 끊이는지네. 그리고 대충 조금씩 갈아줍니다. 이렇게 대기를 시키고 이 녀석에 일단 두 개를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정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준비한 집게로 미리 이렇게 잠깐 찍어주세요. 짜잔. 이제 활시가 걸리는 곳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으차. 네, 이렇게 똑같이 자른 거를 이렇게 대놓고 이쪽이랑 이쪽이고 한 5mm거든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홈을 팔 거예요. 그리고 한 이쯤이죠. 네, 거의 맞습니다. 이쪽에다 구멍을 뚫어야 되고요. 이쪽 이거를 두 개를 해야 돼요. 네, 집게로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구멍은 이런 정밀 드라이버 같은 걸로 계속 돌리면은 뚫어집니다. 미친 듯이. 이걸로 시끄럽네. 에이, 브라더. 이야, 멋지다, 형. 어이씨, 깜짝이야.
그렇게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 쉽게 뚫었습니다. 오 예. 후차. 핫글루를 준비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뿌리고 붙이세요. 제일 빠르게 으차 이렇게 해서 꼭 붙여주세요. 붙일까? 아 이렇게 안 나와 씨. 했고요. 이 정도 높이에 맞춰가지고 칼집을 한번 쭉 내주세요. 짜자잔. 칼집에 맞춰서 이렇게 대굴대굴 굴려주세요. 그리고 부러뜨립니다. 살살. 자, 어때요? 깔끔하게 나왔죠? 이게 나사 역할을 할 겁니다. 이 사이 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아쇠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거 하나를 이렇게 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친구를 이런 식으로 구부려 줘야 됩니다. 좀 힘들 거예요. 자, 이 녀석을 들고 꽉 잡아요. 엄청 세게. 그리고 돌려줍니다. 모양이 좀 이상해졌네. 으차.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맞춰놓고 싸 이렇게 껴본 다음에 올려봐요.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쪽에 시위를 건 다음에 걸린 게 톡 하고 빠져나올 거예요. 이쪽으로 있다가 톡 하고 튀어나온 겁니다. 아까 잘라냈던 이 나무 조각 있죠? 얘를 그대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짜자잔. 맨손으로 하면 아프니까 이 친구를 대신 으차. 이렇게 해서 관통시켜주세요. 이렇게 되면 네, 방아쇠는 완성입니다. 오, 좋구만.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이 양쪽으로도 나무를 하나씩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잘랐던 두 개 있죠? 얘를 붙이는데 이쪽 이 뭐냐 줄이 걸리는 이 부분까지 내려서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단단하게 이렇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사이 잠깐 이런 거 껴놓고 꽉 눌러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어디 있어? 네, 녀석을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따끈따끈하구만. 어때요? 정말 멋있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걸 확인해 주세요. 좋구만. 자, 우리한테는 이제 세 개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고 보시면은 이쪽에서 한쪽에서 8cm, 8cm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자르시면 돼요. 반을 똑 부러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 녀석이 높이가 같게 됩니다. 정말 훌륭하지 않나요? 후후후후.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도 똑같이 잘라주도록 할게요. 네, 나무 자르는 건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네요. 자, 얘도 예쁘게 잘 부러뜨리고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만들었네요. 자, 그리고 네, 아주 잘 맞죠? 자, 이렇게 일단 한쪽에 붙여주도록 할까요? 흐차. 본드를 이쪽이랑 이쪽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붙여줍니다. 어씨, 그지꼴 됐네. 붙입니다. 네, 정말 쉽죠? 위에 부분은 칼로 이쪽 그어주고 이쪽 그어줘서 똑같이 이렇게 뿌듯틀어 주세요. 짠. 어때요? 깔끔해졌죠? 자, 이제 방아쇠를 좀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준비물을 아까 볼펜이라고 했죠? 볼펜에서 스프링을 하나 빼줍니다. 후. 저희가. 그리고 빨대에서 한이 정도? 이 정도?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눈대중으로 이 정도씩 잘라주세요. 그다음에 녀석을 조금 잡아당겨서 늘립니다. 이렇게 한이 정도? 끝 한쪽에서 잡을 수 있을 정도면 돼요. 그리고 녀석을 이렇게 살짝 끝등을 누른 상태에서 글루건으로 한쪽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아, 뜨거. 아, 뜨거. 뜨거라. 한쪽은 구두라고 냅두도록 할까? 그러는 동안에 이 녀석을 좀 조립하고 있도록 합시다. 자, 아까 2cm짜리 세 조각을 미리 잘라놨죠? 그리고 이 녀석 총 4개.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쪽이랑 이쪽에 하나씩 양쪽으로 붙일 거니까 이쪽에 글루건을 쏴주도록 해요. 오케이. 그리고 이쪽에 한쪽씩 이렇게 바로 눌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쪽에 하나로 막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겹을 만들었고요. 아까 처음에는 이렇게 딱 붙여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양쪽을 1mm씩 이렇게 뒤로 후퇴시켜가지고 끼워주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줄 당길 때 다른 부하가 안 실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덮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홈을 파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칼로 노가다시면 돼요. 중간쯤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고. 이쪽도 네, 이렇게 해서 앞부분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은 약간 데코레이션 같은 거는 각자 알아서 예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지를이니까 또 지지를 써놓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고 가운데 활용종점. 이야 멋있다. 이렇게 해서 제트가 완성됐구만. 이제 실을 묶도록 합시다. 자, 준비물은 파라코드라고 했죠. 안쪽에 있는 케이블들을 빼줘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서 조금 당겨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일곱 가닥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빼요. 얘는 킵해놨다가 다음 때 또 쓰면 되지. 여섯 관통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좀 잘 들어가지 않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한쪽은 묶어주세요. 이쪽을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어때요? 괜찮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찜찜하면은 한 번 더 두 번을 묶어주도록 합니다. 난 두 번 해야지. 으차.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묶으면 더 매듭이 커져서 절대 안 빠져나와요. 그리고 이쪽은 잘라버려. 안 잘려. 그리고 불로 마무리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쪽이 이렇게 묶였죠. 마무리는 이렇게 내려서 하는 걸로. 그리고 한쪽도 끼도록 합니다. 미리 올려놓고 하면 좋죠. 자,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빼고 이쪽도 샤. 이번에 한번 들어갔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살짝 팽팽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당겨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잡아버리세요. 그 다음에 재빨리 이 녀석을 묶는 겁니다. 여유있어. 오케이, 완벽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아까처럼 잘라줘야 되겠지. 이렇게 잘라주고 앞쪽을 라이터로 꼬실려주세요. 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하면은 완벽합니다. 이쪽에 시위가 자꾸 걸려있다 보면은 이렇게 갈려가지고 달아서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미리 전련 테이프로 여기를 한번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좀만 뜯어도 돼요. 한 이 정도만 뜯은 다음에 어디 갔어? 여기에 딱 한가운데다가 잘 자리를 잡아서 빙글빙글 꽈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후. 그리고 녀석을 여기다 딱 달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녀석을 위아래 헷갈리지 않게 하고 이쪽이지. 큰일 날 뻔했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쫙 당기고 힘 쏴보는 거예요. 와우, 정말 완벽해. 자, 이제 방아쇠를 좀 더 끊어볼까? 아까 이 녀석이 있었죠? 얘를 이런 식으로 낄 건데 얘를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90도를 틀어줘야 돼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차 그렇게 되면 약간 위쪽으로 꺾였죠. 네, 한쪽이 하늘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그래야지 이쪽이 걸리잖아.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 위쯤에다가 해서 한번 글루건으로 얘를 부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본드를 쏴주세요. 한 이쯤으로 맞춰서 하도록 하죠. 네, 이쯤이 좋겠네. 그래서 마킹을 이쪽에다가 한번 해줘가지고 이쪽에다 붙이겠다는 표시점을 해줍니다. 그리고
물건을 쌓아요. 으차.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걸로 마무리. 이렇게 되면 방아쇠까지 완성. 이제 마무리는 하나 남았습니다. 위쪽에 탄을 잡아주는 역할. 네, 아까 핀이 총 6개 들어있었잖아요. 이 중에 이 아래 녀석을 접어서 빼버릴 겁니다. 이 새끼,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하면 잘 부러져요. 잡고 일단 한 이쯤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쪽 지점에서 한 거의 90도에 가깝게 접어서 이쪽으로 살살 접어주세요. 세게 접으면 얘가 똑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다시 이쪽으로 펴줍니다. 이렇게. 네, 감이 가죠?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을 붙일 건데 이렇게 붕 떠 있으면 안 되니까 이쪽을 좀 더 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붙으면은 너무 짱짱한데? 여튼 조주를 잘 해주세요. 오케이, 지금 딱이다. 이쪽에다가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이도록 합니다. 짱짱하죠? 자, 님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화살도 알려드려야지. 자, 120개 들어있는 산적 붙이고요. 한 발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은 이렇게 날려주시고요. 당연히 이 녀석은 한 이 정도 길이로 끊어준 다음에 앞머리를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야지 무게중심이 잘 맞아갖고 이게 쭉 날아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빙빙 돌아갑니다. 그리고 길이는 한 이 정도? 많이 필요 없어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에 이렇게 한 바퀴 딱 감아주세요. 오케이. 다 감았으면은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접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꽉 눌러주세요. 이쪽은 이렇게 해서 붙여주세요. 네, 이쪽으로 딱 잘라주고 이쪽으로 딱 잘라주세요. 뭐 가위로 자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같은 각도로 잘라주고 잘라주고 이쪽을 잘라서 완전히 떨어뜨려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격리가 돼요. 자,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되면 화살이 끝이에요. 아까 이게 하나 남잖아요. 이거를 이용하셔서 하는 게 참 좋아요. 얘를 그대로 쓰지 말고 한쪽을 접어서 아래쪽으로 구부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 녀석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구부려주세요. 더 각도가 안쪽으로 돼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갈고리처럼. 으차. 으차. 자, 됐죠? 이 녀석이 앞으로 장전을 시키는 손잡이입니다. 이렇게 잡고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껴주고 발사를 해보도록 해야 되겠지? 자, 일단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정말 훌륭해. 이번엔 두 장이었으니까 이번엔 네 장. 둘, 하나, 네 장까지 뚫렸네요. 와우.
좋은데? 네, 이런 식으로 완성을 예쁘게 했습니다. 네, 아까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거는 용도로 썼잖아요. 근데 이 녀석을 따로 보관할 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보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이 앞쪽은 그냥 임의적으로 제가 이렇게 또 잘라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정면에서 봐서도 뭔가 좀 예쁘게 잘생겨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고, 어디 보자. 네, 자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오디움 자석이고요. 이 녀석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고, 네, 네오디움 자석을 하나만 붙여줘도 더 깔끔한 녀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제거를 해주고, 이 녀석을 이렇게 로딩을 건 다음에 이 아래쪽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깔끔하니 괜찮죠? 네, 이렇게 로딩을 걸고 자석의 역할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딱 두는 거지. 와우. 그리고 쏘는 겁니다. 어디다 쏠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제가 또 다른 타입으로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봤어요. 치실을 뒤쪽에다가 단단하게 붙인 다음에 녀석을 쏘게 되면은 후루룩 하게 되겠죠? 한번 해볼까? 나중에 추가 버전으로 만들 생각인데, 이런 식으로 자석을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두는 거에서 날아갈 때 이렇게 풀리면서 날아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뭐야 니는? 헐. 님들 이거 보세요. 앞쪽이 붙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갈코리 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계획인데, 제가 더 멋있는 또 이제 서드 버전 같은 거, 그 다음 버전을 만들면은 그것도 님들한테 만드는 방법이랑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저도